물은 냉동실에서 주변으로 열을 빼앗기고 0도가 되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어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차가운 물이 되고 얼어붙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는다면 많은 경우에 뜨거운 물이 더 먼저 어는 걸 발견할 거예요. 음펜바 효과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1924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에라스토 음펜바라는 학생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리 실습 중 끓인 아이스크림 재료를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얼었죠. 사실 이 현상은 2000년이나 된 물리학계의 난제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로저 베이컨, 데카르트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 현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변수가 관여하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2012년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증발, 용존가스, 대류, 관행각, 열전도, 불순물 등 많은 원인들을 지목하는 가설이 등장했지만 어느 것도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순장칭 장시 박사팀은 음펜바 현상의 원인을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의 상관관계에서 찾았습니다. 2016년 네이처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연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버리지와 린덴의 논문이 실립니다. 그런데 2017년엔 루아, 라즈, 라산타의 연구팀에서 음펜바 효과를 통계역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차가운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는 역음펜바 효과도 예측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 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화성에 드론을 띄우는 인류가 고작 냉동실에서 물이 여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니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 과학은 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항상 진리를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은 항상 틀립니다. 틀리지 않는다면 과학은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잖아요. 어차피 맞았는데 이제 연구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모양은 톰슨이 말한 대로 양전하로 이루어진 빵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과학의 본성은 진리가 아니라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이죠. 우리 주변엔 무조건 맞다 라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조건 맞나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죠.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